너무 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노래 해야겠어요. 이것도 끊어주세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문소리 씨. 문소리 씨 기분 내자고 저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기분 났어요. 저 기분 났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자꾸 슬픈 인연들 생각나서 안 돼요. 아 어떡해 아니, 나 진짜. 8133 눌러주세요. 8133. 8133. 건널 수 없는가? 건널 수 없는가?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이 너는 곁에 있어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강물 소리도 기타 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아 왜 싫어 이게? 기타 잘라. 건너야 해도 건널 수 없이 멀어 멀어져 가서 이젠 보이지. 이젠 보이지 않네. 야 이게 술 안 먹고 무슨 짓이니 이게. 맨정신이야. 아 이 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천재 보컬하고 천재 기타리스트로 발표했습니다. 기타 훌륭하셨어요. 굉장히 굉장히 긴 연주거든요. 보스모로 따라했다가. 여자답게 보이고 싶을 때는 슬픈 인연 괜찮아요. 뒷모습을 괜찮을 때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나 봐요. 제 필이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고 건널 수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네. 제가 볼 때 건너신 것 같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세요. 저희는 뭐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버렸는데. 그렇죠. 저희는 거기까지 저 보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요.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쉬워.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멀리 또 뿅이 아쉬워.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오늘 밤 이 모든 분들을 그래요. 네,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네, 이러고 저는 또 집에 가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왜요? 아우 제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요. 집에 가서 그래요.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이러고 있어요. 남편이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힐링 캠프를 나가서 아리아리 건널 수 없는 왜 그랬을까요? 얌전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있는 여배우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문소리 씨는 인생에 있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은 우리 딸을 만났을 때. 아하. 네, 어떤 거? 네네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네. 소리 안 지르고 네. 그냥 내 가슴에 딱 왔을 때. 네네.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네네. 지금도 이렇게 같이 누워서 노래하고 하늘 보고, 네, 그런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똑같아.